왜 연락이 온 거야? 2년 만에. 그럼 그렇게 헤어지고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? 그 여자가 돌아왔나? 여자분이. 그러게. 저도 그게 궁금해서 너무 깝깝해서 지금. 그 전 남친이 최고구나. 뭐 이렇게 생각해서 연락을 한 거일 수도 있고. 그럼 뭐 왜 2년 만에 연락을 했겠어? 근데 이거는 우리 함부로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만나가지고 아 관계를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싶어서. 우리는 뭐였을까? 아니면 너의 마음은 뭘까? 제일 나쁜 케이스에는 한국 왔을 때 외로울 수도 있잖아요. 미국에도 누구 있고. 그게 뭐 중요해? 그럼 뭐 손님이 혼자 있었다고 여자분도 혼자 있었어야 되나? 근데 외국에 남자친구가 있어요. 그러면 손님도 나쁜 사람 되는 거죠. 그쪽 남자친구에게. 그런 사람 아니에요. 근데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? 그냥 다른 일 때문에 보자 그러는 거 아닐까?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사실 이런 경험이 없어. 전 애인한테 연락이 왔던 적. 실제로 진짜.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. 2주 전에. 똑같은 진짜? 일. 아 진짜? 근데 2년은 아니었어. 2년에 헤어진 기간이 아니었지. 2년 아니고 몇 개월? 3개월 좀 넘었어.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연락 안 하다가. 문자도 있어요 저도. 아 이게 진짜 신기합니다. 아 이거 진짜요? 핸드폰 좀 꺼내겠습니다 사장님. 아 진짜? 그녀. 너도 한잔해. 아 감사합니다. 뭐야? 제 본명까지. 이렇게 문자 왔어요. 뭐? 전 진짜요? 이거 진짜요? 진짜라니까? 아니 지금까지 가짜가 없었는데 다 진짜예요 우리. 그리고 저는 저도 당황했어요 문자 왔을 때. 근데 바보처럼 문자를 읽었어요. 야 근데 되게 근데 너무 웃긴 게 낚시 좋아하잖아요. 어떻게 내일 회진 갔다 줄까? 어머님이랑 제가 친했었어요. 아, 가족이랑 친했었어요. 그래서 이거 연락 온다면 만났어? 네 만났어요. 만났어? 일주일 뒤에. 일주일 뒤에? 네. 그러면 좀 얘기를 해줄 수 있겠네. 근데 왜 연락하게? 그냥 보고 싶어서. 아니요 깔끔히 정리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. 질문 한두 개를 준비해왔더라고요. 그때 헤어진 이유 이제서야 이해된다고. 그때는 이해 못했지만. 이럴 수도 있겠다.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랬잖아. 뭔가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은 케이스일 수도 있다. 그죠.